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영신닭 화분이 오늘 국내 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쭉 들어왔네. 저렴하고 참 가성비 좋은 애들도 있고, 네. 거의 수제화분도 있고, 그러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큰 대품 화분도 있고, 네. 뒤에는 전에 우리 집 있는 화분을 좀 세일해서 네,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세요. 오늘은 번호가 좀 많아서, 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전에 올렸던 건데, 얘가 마감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9, 204,000원짜리 22,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색깔이 전에는 파란색도 들어왔는데, 파란색은 안 보이고요. 네, 오늘은 빨간색, 보라색, 그 다음에 흰색은 3개, 분홍색은 한 2개, 3개? 네, 세 개 아니면 네 개.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은. 그다음에 얘는 수제 화분이 때문에 그림이 각자 다 다릅니다. 네. 이 물방울 빨간색은 이 색도 있지만은 네. 뒤에 물방울 무늬도 요런 색,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요렇게 농분이죠? 네. 국내분이고요. 오늘은 새로 올린 것들은 전부 다 국내분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다음 노란색, 네, 보라색도 오늘 들어왔는데 보라색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색하고 이렇게 무늬가 달라요.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은 무늬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빨간색은 이 색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 무늬 이쁘죠. 네, 이런 색깔도 있어요. 자. 첫 번째 타자 1번이었습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9, 24,000원짜리 22,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오늘 새로 들어온 애들도 세일하는 애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엄청나게 큰데요. 제가 우선 커서 물구멍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네. 자, 가로가 20, 높이가 16, 3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물구멍 크죠? 네, 물구멍 크고, 네. 화분 색깔은, 네, 군인복? 네, 군인복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번에 20cm 곱하기 16. 16은 높이에요. 3만원짜리입니다. 자,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어져서 왔어요. 네, 정사각도 아니고, 마른 목골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멋지죠? 예, 옆에하고 똑같, 가격은 똑같은데요. 네. 가로가 20, 높이가 17, 3만원입니다. 얘도 사각이라도 20cm가 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얼른 주문 안 주시면 없어요. 제가, 한 박스에 8개 들어갔는데, 각자 4개, 4개씩 이렇게 안 받아서 4개, 4개씩 밖에 없습니다. 자, 3번에 가로가 20, 높이가 17cm, 3만원입니다. 자, 2번하고 3번은 각각 3만원이고, 다 4번도, 절에 이 사각이 없어가지고, 사각으로 생긴 동그란 거 들어왔는데, 또 사각을 찾아요. 사각이 있고, 동그란 게 없으면 동그란 것도 찾고, 예, 그러십니다. 자, 가로가 16, 높이가 24, 3만원짜리입니다. 얘는, 요렇게. 이 색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진한 색, 그 다음에 연한 색,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얘는, 높아요. 엄청 높고, 예, 여기도 국내산이라, 네, 수제화분입니다. 선으로 만들어서 이런, 무늬를 붙여야 되니까, 네, 좀 가격대가 있죠? 좀 크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예, 저기가 택배 싸기가 힘들어서 안 드리려다가 또 화분 아저씨가 또 갖고 와서, 네, 또 판매합니다. 이렇게. 자, 4번, 가로가 16, 높이가 24, 3만원입니다. 자, 멋진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걸 한 손으로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보네. 이 색깔하고, 뒤에, 이렇게, 이 색깔. 네. 요렇게, 네, 색깔. 근데, 여기가, 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손잡이가, 네. 양쪽으로. 네. 이렇게 들게끔. 네. 이거 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밑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물구멍은 한 손으로 못 들어. 물구멍은 엄청 큽니다. 큰 화분이라 얘는 네 택배 싸면 이게 하나만 버려야 돼요. 하나만 엄청 커서 네 이렇게 딱 4개 있습니다. 자, 5번에는 4만 원씩입니다. 4만 원. 얘는
택배를 한 개씩 싸서 박스에 보내야지 두 개씩은 못 싸요. 엄청 커서. 왜냐면 겹쳐 택배는 박스로 두르기 때문에 두 개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5번은 엄청나게 크죠. 가로가 23, 높이가 24. 네, 4만원입니다. 자, 수제화분 또 왔습니다. 이거 완전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수제화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인 것입니다. 엄청 이렇게. 이게 지금 색깔이 노란 색깔이 나는데, 연노랑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하얀색으로 화면에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노란색 보이나요? 옅은 노란색, 옅은 분홍색, 옅은, 이게는 뭔 색이나, 카키색? 카키색도 아니고, 하여튼, 색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꽃무늬는,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여기가 나뭇잎이랑, 이렇게. 얘도 꽃무늬, 나뭇잎 붙여져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네, 생김새는, 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안 넘어지게 다리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에요. 꽃무늬는 다 다르죠? 세 가지 색깔 다. 이게 세 세트로, 하나, 둘, 셋 세트로 놓으면 멋질 것 같아요. 농분이고요. 자, 가로가 10, 높이가 16, 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쭈물럭 화분입니다. 얘는 좀 무게감 있고, 네, 바이솔이나 딥토스나 머둠, 다육이 다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 자, 전에 5,000원짜리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10,000원짜리 들어왔는데, 세일합니다. 9,000원에. 자, 가로가 14, 높이가 12, 네, 9,000원입니다. 얘는 전에 5,000원짜리 들어왔는데, 얘는 10,000원짜리. 근데 얼굴이 다 동글동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비틀어졌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얘는 그게 멋스러움이에요. 이렇게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일단 파란색이 있고, 이거는, 이거를, 두 박스를 받았어요. 예. 네. 잘 나가서 전에 5,000원짜리도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두 박스를 받아서 세일을 합니다. 자, 7번. 가로가 14, 높이가 12cm. 10,000원짜리 9,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한 박스 몇 개가 안 들었어요. 이거는. 자. 자, 새로운 화분. 작년에 제가 이 소로 화분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넓고 뭐든지 심어도 닙토스 심어도 되고 군생 심어도 되고 바이솔 심어도 되고 다육이 심어도 되고. 네, 이 화분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쁘죠? 뭐든 심어도 야생화 심어도 이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자, 8번에 가로가 17, 높이가 10.5, 사이즈도 커요. 17. 네. 가로가 10.5, 높이가 10.5입니다. 7,000원입니다. 7,000원. 싸죠? 네. 그리고 생김새가 소라화분이라, 다 좋아할 화분. 네, 이렇게. 국내분이라. 네, 물구멍도 크고. 색깔은요, 일곱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고동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연두색, 이렇게. 자, 색깔을 말씀하실 때는 꼭 제가 말한 색깔을 말씀하세요. 파란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파란색, 어떤 분은 녹색을 파란색, 어떤 분은 또 하늘 색깔을 파란색, 저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파란색 하면 녹색 보내주면 하늘색입니다. 하늘색 보내주면 녹색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얘도 파란색이라 그래요. 연두색도.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해서 색깔을 제가 지정하겠습니다. 빨간색, 녹색, 고동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연두색, 이렇게 일곱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8번. 네, 가로가 17, 높이가 10.5, 7,000원입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네요. 자, 지금 또 9번부터 14번까지는 6,000원짜리입니다. 9번부터 14번까지는 6,000원. 근데 사이즈가 다 달라서 제가 번호를 따로따로 먹였어요. 네, 사이즈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자, 근데 개수는 몇 개씩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밖에 한 박스에 이렇게 많이 들었었어요. 한 박스에. 네. 자,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한 박스씩. 이게 받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를 더 받아야 돼요. 한 박스에 이렇게 돼서. 자, 9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0, 6,000원입니다. 자, 9번. 자, 국내 화분이고요. 네. 동글동글하니 이쁘죠? 얘도
지금 딱 있는 게 10개. 한분 10개 시키면 아예 없어요. 10개가 전부입니다. 자, 9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6초로입니다. 무늬는 한 가지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10번입니다. 네. 10번이 마감돼서 새로 들어온 화분입니다. 자, 10번 가로가 11.5, 높이가 11.5, 7,000원입니다. 얘가 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가성비가 좋아서 잘 팔린 화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얼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짠, 좀 크고 적고 합니다. 국내산이라, 네, 10번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1.5, 높이가 11.5, 7,000원입니다. 자, 11번도 6,000원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0.5. 얘도 10개밖에 없어요. 가볍고, 가벼워요. 화분이 가볍고 잘 깨지지 않고 국내분이라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한 가지 색입니다. 자, 10번에 가로가 10.5,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자, 12번. 자, 11번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 12번 가로가 11, 높이가 10, 6,000원입니다. 얘는 8개밖에 없네. 8개. 땅 8개밖에. 이쁜데. 자, 다음에 이거를 원하시면 제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가로가 10, 높이가 10, 6,000원입니다. 얘는 한 가지 톤이고 이것도 네, 한 가지 색깔입니다. 생김새가 다 달라서. 자, 13번 갑니다. 13번 가로가 10,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얘도 땅10몇 개? 10개. 네. 땅 10개씩밖에 안 들어와서 먼저 주문 안 하시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면 또 시간이 만들어서 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국내분은. 자, 가로가 10,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13번. 자, 14번. 가로가 9.5,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얘도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가볍고, 네. 무늬, 국내분이라 다 구멍, 물구멍은 다 커요. 자, 14번. 가로가 9.5, 높이가 10.5, 6,000원입니다. 자, 14번. 자, 15번 왔습니다. 15번은 가성비가 쭉여줍니다. 제가 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얘는, 사이즈가 좀 크고, 네, 국내분여도 엄청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자, 11, 가로가,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5,000원 치고는 가볍고, 네, 물구멍도 크고, 네. 자, 여러분은 어르신들 사이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져가면 영상은 엄청 큰데, 네, 사이즈가 작다고 그러세요. 근데 얘는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앞에다 다 대고 찍습니다. 크든 적든. 그렇기 때문에 커 보여요. 네. 예. 얘는 가로가 11, 높이가 9, 네, 5,000원짜리라 좀, 이게는 내가, 화분 파는데 좀 커요. 이 사이즈는. 네, 5,000원짜리 치고는. 색깔은 이렇게 녹색, 연두색, 흰색, 빨간색, 그 다음에 항아리색이에요. 그러니까 고동색이라 해야 될까? 네. 갈색이라 해야 될까? 갈색. 이렇게 색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있습니다. 갈색은 엄청 많아요. 제가 한 박스를 따로 받았어요. 멋스럽고 얘네들은 저는 이런 색깔을 아무 다육이나 심어도 어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렇게. 네, 무늬도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색을 따로 내가 한 박스를 받았거든요. 많이 주문 주세요. 자, 얘는 보이는 게 전부 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색. 자, 15번. 가로가 11, 높이가 9, 5,000원입니다. 요즘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가스값이 올라가지고 화분값도 전부 다 올린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네, 16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4,000원입니다. 자, 얘도 7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농분이죠. 네, 이렇게 이런 분들은 미인 종류 목대 있는 거 심으면 멋스럽습니다. 자, 색깔은 녹색. 아까 소라분 같이 7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늘색, 그다음에 고동색, 그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흰색, 그다음에 연두색 이렇게 있어요. 얘도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6번 가로가 9, 높이가 12.5, 네, 4,000원입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요. 영상 찍는데 더워 죽겠어요. 자, 가로가 8, 17번 가로가 8cm, 높이가 7cm, 네, 4개 만 원입니다. 얘도 색깔은 한 5가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색깔이 이 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색이 한 박스가 더 들어와 가지고 저렴해서 4개 10,000원이면, 네, 원래 3,000원짜리인데 제가 4개 10,000원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주문 주세요. 화분이 엄청 가볍고, 네, 콩분보다 조금 더 크니까 8cm나 되니까 좋아요. 네, 가성비가 좋아. 국내 분 치고는 가성비가 좋죠. 또 흰색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이거 이런 쬐끄만 거는 색깔 지정이 안 돼요. 색깔만 빼가보면 안 되니까 랜덤으로 드립니다. 네, 자, 4개 10,000원 이렇게 각자 한 개씩 이렇게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17번 가로가 8, 높이가 7, 4개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8번도 그 전에 제가 갔다가 많이 판매했던 화분인데, 얘는 이렇게 입구가 넓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자, 18번 가로가 13.5, 높이가 17.5, 12,000원짜리입니다. 색깔은 이 색도 있는데 한 개 있어요. 이 색은. 그 다음에 하얀색. 그 다음에 이제 이 색, 주로 이 색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고리, 고리 이렇게 있어서 멋스럽게 생긴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 화분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흰색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뒤에 이 색. 좀. 그 다음에 좀 진한 검정색도 하나 있고요. 네, 이 색도 하나 있고 하나씩 들어있는 거 색깔이 많이 쓰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색은 좀 많이 있어요. 이 색만, 이 색이 제일 무난한 색깔인 것 같습니다. 자, 18번 가로가 13.5, 높이가 19번입니다 네, 가로가 16, 높이가 11, 10,000원입니다 16cm나 돼서 네, 짱짱하고 두께감이 있습니다. 얘는 네, 10,000원짜리라 국내분입니다.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 나는 것도 있고 쑥색 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9번 가로가 16, 높이가 11, 10,000원짜리입니다 20번은 네, 수입입니다. 얘는 수입인데 가로가 10, 세로가 8, 높이가 7,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 갑니다. 얘는 리톱스나 그런 것이 저 군생 같은 거 심어놓은 멋진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이고 터들터들해요. 그려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있어. 수입 화분이라도 네, 이렇게 넓적하고. 자, 전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수입 화분 세일 들어갑니다. 자, 7,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20번. 자, 21번 국내분입니다. 네. 가끔 하나 수입이 섞였고 거의 오늘은 국내분이 많습니다. 자, 가로가 11.5, 높이가 10cm, 8,000원입니다. 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얘도 공방분이야. 네, 만드는 공방이 다 따로따로 있어서 네, 다 모양이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자, 노란색 있고요. 가벼워요. 얘는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있고요. 네, 이렇게 5가지 정도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1번 가로가 11.5, 높이가 10cm, 8,000원입니다 자, 22번 수제화분 갑니다. 얘가 가격대는 비싸도 잘 나가요. 가로가 11, 높이가 12, 14,000원입니다 빨간색.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가 네, 터드드라니 붙여서 만든 거라. 자, 보라색. 그 다음에 보라색 꽃이 좀 큰 모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 꽃이 좀 큰 거 있고요. 네, 조그만 노란색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자, 22번 가로가 11, 높이가 12, 14,000원짜리입니다 자, 23번 갑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9.5, 8,000원입니다 얘도 21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모양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스럽게 만들어져서 가벼워요. 엄청.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하늘색 있고 빨간색, 녹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얘도 5가지 정도 있습니다. 23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8,000원입니다 오늘은 자, 24번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꾸로 내가 이렇게 양쪽으로 진열을 해놔서 다리가 부족해서요. 자, 24번은 네, 수입분입니다. 가로가 13, 높이가 19, 20,000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3개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리 무겁지가 않습니다. 얘는 수입분이라도
물구멍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사각이어서 네, 아주 멋져요. 농분이고 이렇게 딱 다 똑같아요. 자, 얘는 3개 남았어요. 자, 24번. 네, 2만원짜리 18,000원에 세일합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9. 네, 큰 사이즈입니다. 자, 25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19.5,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4개 남았네요, 이제. 자,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네, 호리병 같이 생겼고, 꽃병 같이 생겼는데, 화분입니다.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옅은 연두색? 네, 옅은 연두색. 이렇게 4개 남았네요. 자, 25번 가로가 9, 높이가 19.5,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자, 26번 갑니다. 26번은 가로가 18, 높이가 22.2, 3만원입니다. 자, 아까 사각 보셨죠? 새로 들어온 거. 자, 이렇게 검정 필로 된 거 있고, 요렇게. 네, 물구멍이 크고요. 국내부는 물구멍이 큽니다. 자, 얘도 수지화분이라 꽃무늬를 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톤 난 것이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26번, 가로가 18, 높이가 22.2cm, 3만원입니다. 국내부는요, 입구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크기가 1cm, 2cm는 좀 틀립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7, 14,000원짜리입니다. 자, 얘는 농분인데 좀 높아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국내분입니다. 얘는 빨간색 하나. 얘는 다음에 또 이거를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3개밖에 없습니다. 빨간색 하나, 분홍색 2개 이렇게. 자, 27번 가로가 15, 높이가 17, 14,000원짜리입니다. 자, 28번 세일 들어간 것이 6개 남았네요. 이제 6개. 네, 가로가 11.5, 높이가 20.5, 15,000원짜리 13,000원 세일 갑니다. 얘는 11.5가 적은 거고 전부 다 얘는 더 커요. 네, 입구가 얘는 더 작고, 네, 이거는 가운데 사이즈만 적어 놓은 거지 정확한 사이즈가 아닙니다. 11.5에서 네, 12cm도 되고 13cm도 되고 네, 10.5도 되고 막 그럽니다. 자, 높이는 20.5. 네, 딱 똑같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높이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자, 딱 6개 남았습니다. 세일 들어간 거. 28번 가로가 11.5, 높이가 20.5, 15,000원짜리 13,000원에 세일합니다. 29번도 국내분인데요. 얘는 완전 짱짱합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6. 네, 3만원짜리 27,000원에 세일합니다. 딱 3개 남았어요. 얘는 엄청 튼튼해요. 이렇게. 네, 국내분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2개, 빨간색 하나. 얘도 그렇게 남았네요. 네. 자, 29번. 가로가 16, 높이가 16. 3만원짜리 2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30번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8.8, 3,000원짜리입니다. 개구리 다리 많이 보셨죠? 개구리 다리는. 재작년에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 개구리 다리는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하도 이제 화분이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30번 가로가 7.5, 높이가 8.8, 3,000원짜리 개구리 다리입니다. 자, 31번은 수입입니다. 유모차인데요.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5,000원짜리 2개 9,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유모차입니다. 유모차 보라색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입니다. 자, 한 개에 5,000원짜리 두 개에 9,000원에 세일합니다. 수입입니다. 가로가 8.5, 세로가 5.5, 높이가 6. 네, 두 개에 9,000원입니다. 유모차입니다. 다음 32번 갑니다. 32번도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5, 7,000원짜리 5,000원 세일합니다. 자, 재고 뺍니다. 2,000원이나 세일해야 남는 거 없어요, 이거는. 자, 이거 수입입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5,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색깔은 네 가지 색이 있고요. 노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네, 보라색. 자, 그 다음에 주황색. 그 다음 몇 개씩 안 남았어요, 이제. 빨간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수입입니다. 자, 32번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33번은 국내분입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9, 3만원짜리 17,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이렇게 멋스럽게 생겼어. 하얀 색깔이고, 네, 색깔. 그 다음에 하얀 색깔이 두 개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색, 요색 하나 있고, 네, 검정 색깔 나는 거. 네, 이렇게 무늬 이뻐요. 네. 파란색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어요. 자, 33번 가로가 16, 높이가 19, 3만원짜리 2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34번 갑니다. 3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0.5, 세로가 8, 높이가 10.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수입.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색깔은 하늘색, 그 다음에 분홍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찍기 때문에 지금 네 앞으로 돼 있어요. 무늬들이 뒤로 다 돌아서 가던데. 자, 흰색.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자, 34번은 수입입니다. 가로가 10.5, 세로가 8, 높이가 10.5,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35번도 수입입니다. 35번 수입. 가로가 9, 높이가 7.5, 4개에 10,000원입니다. 하나에 3,000원짜리인데 4개에 10,000원. 네, 이렇게 한 색깔이고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4개에 10,000원이면 엄청 싼 겁니다. 하나에 3,000원짜리. 자, 35번에는 가로가 9, 높이가 7.5, 4개에 10,000원입니다. 수입입니다. 네. 자, 36번 갑니다. 36번은, 국내분인데요. 수제화분이죠. 돼지, 소. 네. 가로가 10, 높이가 10, 14,000원짜리. 안전, 온가도 안 되게 팝니다.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큐빅이 들어갔어요. 자, 소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선으로 이렇게 붙여서 좀 단가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지금 제가 많이 세일해서 팝니다. 소하고 돼지하고 두 개예요. 자, 복댕이 돼지. 자, 네, 이렇게 큐빅이 다른 색깔도 있네. 네, 큐빅이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럽니다. 네, 하늘색도 있고. 자, 36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0, 14,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얼른 세일할 때 가져가세요. 자, 37번 가로가 8, 높이가 8.5, 12,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우리 집에 제가 영상을 진작 찍어서 팔았어야 했는데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엊그저께 찍었는데요. 몇 개 나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얘는 들어올 때 12,000원씩에 제가 판매했거든요. 근데 수제화분이라 좀 단가가 있어요. 정사각이고, 네, 8,000원씩 팝니다. 먼지가 많아서 뗄 때 갔어요. 뒤에가, 안에가 흙 들어가면 뭐 상관이 없어요. 네, 겉에만 깔끔합니다. 얘는 수제화분, 비싼 수제화분들이에요. 딴 수제화분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네. 자. 37번 가로가 8, 높이가 8.5, 12,000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38번은 3개 남았나요? 가로가 16도 되고 17도 됩니다. 네, 높이가 23cm, 2만원에 판매합니다. 이거는 맨날 제가 떨어지면 갖다 놓으니까 이 크기는 샐러드볼이나 네, 할로윈처라 에오니엄들 심으면 참 멋있어요. 네, 이렇게 네, 3개 남았어요. 자, 38번 가로가 16이나 17cm 되고 높이가 23cm, 2만원입니다. 국내분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니까 이해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작가분입니다. 예, 작가분은 반대로요. 무늬가 안 보이네. 자, 가로가 11.5, 높이가 23cm,
네, 15,000원입니다. 갈색하고 하얀색하고 있었는데 갈색은 다 나갔고 하얀색만 남았어요. 이게 하얀색만 남고 갈색 드리면요, 또 갈색만 남고 하얀색은 또 마감되고 이렇게 색깔이 드리면요, 이렇게 하얀 분홍 색깔, 흰색도 있는데 흰색 무늬는 다 나가 여기 있네. 흰색, 네, 이렇게 흰색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작가분이 제가 엄청 인기가 좋아요. 많이 팔았어요. 얘는 영신다육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안 팝니다. 작가분은 단가가 낮춰갖고 엄청 제가 세일해서 팔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3만 원 넘게 줘야 될 겁니다. 자, 39번 가로가 11.5, 높이가 23, 15,000원입니다. 여기 얘도 11.5가 중간 사이즈 되지, 좀더 12cm도 있고 10cm도 있고 10.5도 있고 봅니다. 입 있는 데가 조금씩 달라요. 자, 39번은 15,000원씩입니다. 자, 40번은 국내 분입니다. 가로가 12.5, 높이가 15.5, 3만원짜리 2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좀더 쬐끄매갖고 제가 2만원, 25,000원에 판것 같은데, 이 정도면 26,000원 엄청 싼 겁니다. 이 크기에. 이거는 수제화분이라 손으로 그린 것이거든요. 해바라기. 엄청 깔끔하고 완전 이쁘게 떨어졌어요. 무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수제화분들은 무늬가 다 달라서 이거 해바라기는 똑같네. 네, 제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도 그리고 완전 단단하게 생겼어요. 얘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이분 써보신 분들은 아마도 알 겁니다. 자, 40번 3만원짜리 2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41번 개구리다리. 얘도 떨어지면 제가 계속 갖다 놓습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3.5, 12,000원입니다. 자, 얘도 사이즈가 얼굴이 좀큰 애있고 조금씩 작은 애가 있어요. 근데 16cm 된 애도 있고 좀더된 애도 있고 조금 못된 애들도 있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네, 개구리다리. 네, 입구도 크고요. 물구멍도 크고. 자, 12,000원짜리. 얘는 인기가 항상 있습니다. 자, 41번, 12,000원입니다. 42번도 똑같은 크기예요. 크기만 다릅니다. 가로가 21, 높이가 18. 2만원짜리 18,000원 세일합니다. 얘도 21cm라 엄청 넓어요. 네, 이렇게. 얘도, 높은 분이어도 창을 심어 놓으면요, 멋져요. 얘가. 네. 창 심어 놓거나, 얘는 군생 심어 놓거나, 아주 멋집니다. 자, 42번에 2만원짜리 18,000원을 세일합니다. 자, 43번 갑니다. 43번. 자, 43번은 원래는 제가 86,000원인데요. 76,000원 썼어요. 자, 보세요. 86,000원이 왔죠. 네. 86,000원이 왔는데, 자, 76,000원짜리에서 6만원까지 세일합니다. 이 앞전에 65,000원까지 세일했는데, 좀 남아서 또 다시 재고 빼기 위해서 6만원까지 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에, 네, 수제화분을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유광이고요. 유광은 하나 있어요. 유광이고, 크기가 12cm. 높이는 20cm입니다. 높이는 20cm. 그 다음에 가로는 12cm 정도 됩니다. 얘는 물구멍 이렇게 커요. 네. 양귀비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리꽃. 주황색 나리꽃입니다. 네. 화분 전체를 덮었죠. 네. 자, 얘는 12.5cm고요. 높이는 20cm입니다. 거의 높이는 20cm 거의 다 똑같아요. 얘만 좀큰것 같아. 얘만 23cm, 24cm 정도 된다. 큰애들이. 자, 얘는 빨간색 나리꽃. 네. 얘는 입구가 11.5cm. 그다음에 얘는 장미꽃. 아이고, 뭐라. 얘는 12cm. 장미꽃. 그다음에 카라꽃. 얘는 카라꽃 12cm. 네. 그다음에 얘는 장미꽃이죠? 보라색 장미.
몇 cm냐면 12.5cm. 얘는 살짝 여기가 금이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심는 데는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 있구만. 아, 안쪽에만 그렇구나. 안쪽에만 금이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자, 얘는 카라꽃. 네, 카라꽃 둘레 다섯 송이. 얘가 제일 높아요. 얘는 12.5cm. 네, 그 다음에 얘는 다 보여줘야 되니까 뒤에 것도 연한 분홍색 장미 저 밑에까지 있어요. 연한 분홍색은 12.5cm. 네, 그 다음에 얘는 12.5cm. 네, 키가 좀 작네. 얘는 주황색 장미입니다. 자, 요렇게. 자, 오늘 86,000원짜리 전부 다 76,000원에 세일합니다. 네, 수제화분은 저희가 얼마 안 남은 거 아시죠? 네, 자, 어떤 분이 수제화분 하원에 갔는데 하나도 안 갖고 있다. 우리 집 진짜 이렇게 싸게 판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자, 43번은 6만원에 세일합니다. 6만원 가져가세요. 자, 44번 갑니다. 44번은 가로가 21, 높이가 15.5, 22,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전에는 22,000원에 다 이거 사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22cm, 여기까지는 23cm 됩니다. 여기까지면은 네. 자, 얘는 이렇게 생겼죠? 네, 손으로 무거워서요. 제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자 44번 가로와 21 높이가 15.5 22,000원짜리 2만원에 세일합니다. 흰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 색깔 저 파란색 톤 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얀색 흰색이 3개 남았고 자 45번 갑니다. 45번은 상하분인데 가볍고 통기성 좋고 엄청 네, 인기 좋은 가로가 21.5 높이가 15.5 25,000원입니다 상하분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자 테두리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어요. 얘는 이렇게 여러 애들하고 똑같습니다. 테두리만 이렇게 네. 자 45번은 가로가 21.5 높이가 15.5 25,000원 두 개 남았네요. 자 46번입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1 12,000원짜리입니다 가볍고 자 테두리가 분홍 색깔 들어간 것도 있고 입구가 크죠. 네, 자 빨간 테두리도 있고 연분홍 테두리도 있습니다. 46번, 47번도 똑같아요. 사이즈만 틀립니다. 자, 가로가 19, 높이가 12, 2만원짜리. 지금 두 개 남았어요. 얘는, 또 주문하시면 제가 더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드리니까요. 자, 47번은, 네, 2만원이고. 48번은 수제화분입니다. 네. 자, 가로가 21, 높이가 21, 86,000원짜리 2만원 세일해서 65,000원 갑니다. 자, 86,000원 맞죠? 네, 특대. 사이즈는 엄청 크고 네 물구멍도 크고 무거워서 이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 48번 마지막 번. 자 가로가 21 높이가 21 수제화분입니다. 86,000원짜리 65,000원에 갑니다. 21,000원 세일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다 끝까지 오니까 막 땀이 차네요. 땀이 차. 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